변함도 있죠. 어딜 가겠죠? 파타야 갑니다. 원래 닉신 형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닉신 형 촬영으로 이동해서 한 2박 3일 혹은 3박 4일 머물 예정이었는데 닉신 형님이 최근에 나 데리고 다니면서 좀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지금 근육통 몸살 와버렸어. 옆에 같이 타고 가다가 몇 마리 나눴는데요. 방글라데시식인데요. �ybe journalist. 저널리스트. TV reporter. My name is Mr. Salim. Mr. Salim. 반갑습니다. 제가 이 버스를요, 작년에도 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고속도로 같은데 길에 또 세워주고 알아서 찾아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걸어서 약간 두 시간 걸었어요. 그래서 비치까지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비행기가 보니까 지금 이 버스가 비치 안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아는 거리, 거리가 제가 걸었던 거리거든요. 이까지 쑥 들어버렸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 파타야 왔습니다. 해변을. 야, 버스 쿨하다. 힐튼 호텔 앞에 세워줬어. 뭐 축제였나봐? 태풍 축제? 저 파타야 오시면요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즐기세요. 겁나 비싸요. 바가지 겁나 비싸요. 말도 안 돼요. 옆에 이 안에 보이시는 식당들보다요 지금 여기 있죠, 노상. 여기 더 비쌉니다. 제가 지금 머무르게 될 그 호텔 주변보다 여기가 많게는 10배 정도 똑같은 건데 최소한 5배 정도 높게 시작합니다. 파타야 저기 해변 물 예뻐 보이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나서. 올해부터 찐득찐득해요. 기름때가 장난 아니에요. 해변 때문에. 여기서 해수욕 즐기고 싶으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된대요. 배 타고 풍그러더라? 어디를 가서 그 섬에서 뽀란섬인가? 거기서 해수욕을 즐겨야 된대요. 아, 짜자자자. 파워머치 부산. 아, 이거는 스프가 아니야. 뿌란 아일랜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밤에, 낮에 이렇죠, 조용하죠. 밤에 할아버지들로 바글바글바글 합니다. 자, 또 브루스 웰리 아저씨. 해변을 지나 골목안으로 들어갑니다. 다 알아줘. 골목 구석구석 다 알아요. 여기서 옷 사지 마세요. 겁나 비싸요. 비치와 가까운 이런 호텔들 있죠? 겁나 비쌉니다. 겁나 비싸요. 비쌉니다. 비치에서 멀어질수록 계속 싸져요. 이게 전부 치과예요. 치과에는요, 치과와 피부과, 그리고 피부관리소가 엄청 많아요. 이유가 여기에 백인 할아버지들이 윤락을 목적으로 오기도 한데 겸사겸사해서 저기 야 인마 지금 얘기하고 이제 말 끊을까 흐름을 놓쳤잖아. 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이렇게 팔락과 윤락을 목적으로 오시긴 했는데 오셔서 백인들 같은 경우 피부 있잖아요. 그 검은 반점 같은 거, 그것도 지우고 뭐 이빨 같은 것도 하고 하십니다. 여기 비치 쪽은요 10명 중에 한 8명은 할아버지. Hey, how much? 어떻게? 아, 통으로 안 주고 이게 잘라준다. How much? 50. 50? 볶음밥? 봐봐요. 제가
며칠 전에 방콕에서 수박 한 통. 에? 50 바트인데 여기는 저거 몇 분에 몇이라고 하다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거? 양 얼마 되지도 않는 저게 같은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쭉 가잖아요. 빛이랑 계속 멀어져. 그러면 제가 가격 계속 물어볼게요. 가격 계속 떨어집니다. 이거가 할아버지들과 이 현지처에 밥 정말 많이 먹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또 마사지. 마사지다. 이게 똥땀이라는 거예요. 칼질 진짜 특이하게 좀 무섭다니까 칼질하는 거. 왜 또 오게 됐냐면요, 남은 지금 호텔을 관뒀거든요. 한국어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국어 시험, 검준 시험. 그게 등급이 있는데, 뭐 어떤 등급 이상이면 한국에 취업을 할 수 있대요.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나오나 봐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 주력하고 있는데, 제가 또 전직 논술 선생님이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당연히 저한테는 쉽겠죠. 근데 샘플 문제 몇 개를 봤는데, 이게 단순히 어학능력 측정이 아니라 수능 언어영역이에요. 추론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그걸 하더라고. 한국에 있을 때 오프라인으로 남에게 도움을 좀 줬어요. 그래서 남 결혼했어요. 결혼했대. 오늘 자기가 무카타 나 사주겠대. 태국 꼭 연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도 나오는데요. 너의 남자친구도 나온답니다. 쭉 보시면 포장마차들이 보이시죠? 밤에 되면 오픈하는데 사드시지 마세요. 겁나 비싸요. 이야, 이거 작년에 짓는 걸 제가 봤거든요. 다 졌네. 호텔 진짜 간지난다. 우와. 우후. 호텔 바라쿠다. 아까 사진 뭐 보여드렸죠. 뭐 크루즈에서 여자들 비키니 입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인도 여행 상품인데, 선상에서 뭐 파티하는 게 있어요. 돈 얼마를 내면 좀 비싼 줄 아는데, 얼마를 내면 술과 음식이 무제한으로 제공되고, 뭐 댄스 파티 뭐 이런 거 한대요. 3시간인가 4시간인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게 메인은 아니고요. 메인은 따로 있고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인과 곁들여서 마사지도 해준답니다. 다시 마사지도 해준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는요, 여성들만 마사지사가 아닙니다. 원래 남자 있다가 성 바꾼 애들 또 하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면 흰색 가운이, 티셔츠 입은 애들 있죠? 남자 마사지사들이에요. 남자 마사지사들. 주요 고객은 여자겠죠? 아까 젊은 남자애들 봤죠? 곱상이 생긴 애들. 보통 여기 오셔서 단체로 저렇게 흰색 티셔츠 혹은 뭐 남방, 검은색 티셔츠, 검은색 남방을 단체로 저렇게 맞춰 입은 있어요. 가게들이 있는데 보통은 게이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상대해야 되는 손님이 여자이면 좋은데,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 친구들이 또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좀 3개월 살면서 좀 정리가 됐어요. 이 비상식에 좀 익숙해졌죠. 친구들 만나면서.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늘 수박을 사 먹어요. 봐봐요. 빛이랑 벗어나니까 50이죠. 2,000원. 근데 어쩔 때는요, 어쩔 때는 40바트, 어쩔 때는 35바트 막 이럴 때도 있어. 그래서 물어봤지. 뭐 유통기한이 좀 됐나 그러니까. 그럴 리가 전혀 없거든. 왜냐면 저 몇 시간에 다 팔려요. 물어보니까
싼 날은 그 전날 좀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생산량이 좀 많았을 때 저렇게 싸게 된대. 그게 이유야. 그게 이유 다예요. 근데 50 이상 60, 70 이렇게 보이질 않아. 이제 몇 걸음 더 가면 다이아몬드 시티 플레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치랑 제가 머무는 숙소가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타에 살면서요 제가 가장 자주 이용했던 마트가 있는데요, 이 맥도날드만 찾으시면 됩니다. 1층에 맥도날드 있고요, 이 지하에 가시면 맥도날드 지하로 가시면요 탑스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나마 이 동네에서 이 집이 싼 집이에요. 여기도 엄청 유명합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 잠깐 언급했는데 그랜드 허니 3 호텔 같죠? 건물 세 개 있습니다. 이 지하 주차장 있거든요. 이 안에 고속버스들 있죠. 여기서부터 고속버스들이 여기서부터 쫙 들어갑니다. 뭐 하는 곳이냐? 마사지도 해주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사지를 해주는 곳이 아니라 마사지도 해주는 곳입니다. 드디어 입성합니다. 다이아몬드 시티 플레이스. 이 호텔에서 운영하는 그게 레스토랑 아니고요. 호텔에서 임대해준 건데, 여기 종업분들과 사장이, 제가 친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못 사먹겠다라고 직접 말을 했어요. 자, 호텔 들어왔습니다. 보통 호텔 가면 여기 카운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벨 누르면 나오거든요, 너지? 근데 저는 그냥 제대로 사무실에서 놀고 그랬어요. 밥 먹고. Hey, not! Hey, not! 어떻게 이거 막 이렇게 하나? Hey, not! 사와디카! 와, 너, 벨슬림! 와, 너 살 엄청 뺐어. 오, 맵필커. 아이쿠. 아, 진짜 오랜만이네. How are you? Okay. Okay, I'm doing well. Why you know? 진짜 찐 친했어.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도 우리 같이 서로 연락하고 지금까지 연락하고. 오늘도 얘 남자친구 와서 Your boyfriend is home? 응? Home? Bomb 왜? 저거 My passport? No Passport Isn't there Welcome to Another hotel Welcome to 전 원래 남자친구 있는 거 알았거든요. 그 남자친구는요 초등학교 5학년 10살 때부터 사귀었대요. 근데 지금 남자친구는 바뀐 남자친구. New boyfriend. 뭐?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일주일에 저녁 식사를 두 번씩 하고 뭐 낮에도 뭐 같이 과일도 먹고. 사와디카. 사와디카. 우리 어머니 작년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남자 직원 딱 한 명 있거든요. 그분이 혼자서 여기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물 같은 거 다 관리하고, 너는 컴퓨터 공학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넛 같은 경우가 컴퓨터 공학인데 이런 CCTV랑 여기 인터넷 회선 이런 것들을 싹 다 관리해요. 이제 전 집에 입성을 하는데 6층 굉장히 좋은 자리를 줬어요. 이 건물의 7층을 사장 가족들이 쓰거든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층인데 이제 도로가 보이는, 그러니까 이 호텔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걸 줬어. 뚜두뚜두뚜 보이죠? 이걸 매일 갈아줘요. 물론 월세 계약하면 이 다 걷어갑니다. 100개도 다 걷어가요. 자기가 사야 됩니다. 와호! 내가 좋아하는 이거다. 베스. 내가 아까 이걸 물어봤잖아. 근데 없대. 볼 없어. 있구만. 굳이?
이거 항상 이거 더 주고요. 매일 월세 계약은 안 줍니다. 아마 물이 두 개 있을 거예요 안에. 맞죠? 그다. 야 에어컨 아예 예약된 방은 아예 틀어놓구나 미리. 여기입니다. 잠깐만. 맞은편 실외 지인이에요. 헬스장. 7시가 식사 약속인데요. 미리 나왔습니다. 이 동네 아는 사람 많습니다. 저랑 술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어? 너! 안녕하십니까? 네, 건수와요. 네. 건수와요. 한. 예? 한. H-A-N, 한. Please subscribe. 너하고 남하고 저 백기마 비키우라 그러니까 예, 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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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나니 목숨 빼야 그냥 와 무가다 예예 여기 새로운 직원들이 새로운 직원 예 가빠 마이 쪼파네 마코나니 여기 어머니 딸 목숨 째 내가 쪼파마나이 나랑 렌도나사 무마이 직원 새로 고용했는데 쟤들도 일 괜찮은데 나보고 싸우니까 해보래 싸우니까 싸우니까 그래서 엥 아. 직원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 그 행정 직원이 원래 두 명이었는데 그 뭐 너 포함하면 세 명이란 얘기야. 그렇게 해야지. 아 잠깐만. 아, 선글라스 벗었다. 아, 됐어. 이제 가자. 파타야 와서 쇼핑 어디서 하나 자꾸 물어보는데요. 여기 다이아몬드 시티 보이시죠? 바로 옆에요. 쇼핑 센터 보이시죠?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핀? 뭐 하여튼 뭔데. 여기에 옷뿐 아니라 뭐. 이 샵에요. 옷, 신발, 뭐, 액세서리, 생활용품, 온갖 걸 다 팔아요. 매장 규모 엄청나게 큽니다. 싸요! 굉장히 싸요! 추억의 골목길 왔습니다. 나 여기 이거 너무 좋아. 여기 주민들 진짜 재밌어요. 어? 새로 생겼다. 응? 까오리! 까오리까? 어? 주인 바뀌었나? 어? 주인 바뀌었어? 익스체인지? 체인지 뭐? 어? 주인 바뀌어버렸는데? 매장 더 커졌어. 이상한가 보다. 하긴 그 스위스 아저씨가 잘 살아 돈이 많아. 그럴 수 있겠지. 여기거든요. 꽃이지. 지금 문 안 열죠 당연히. 연습증 그때부터 온 겁니다. 어 여기서 좀 뭐가 바뀌었는데? 원래 여기 식당이었어. 그 뭐가 없어졌는데? 아, 아니다, 아니다. 여기가 꼬치집. 맞지? 여기가 꼬치집이고, 여기가, 그거다. 아, 사바디카! 잘 지냈어요, 어머니. 예. 예, today. 우리 어머니. 제가 이 식당에, 그니까, 제일 자주 간 식당은 아니고요. 두 번째 자주 갔던 식당이에요. 이 집은 돼지고기 하는데, 키보 소고기 있어요. 잘 계셨어. How are you? How are you? How is it? 주말로, 그거예요. 아까 파우 누나? 아까 파우 누나? 이 조용해 보이죠? 저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동물들을 보게 돼요. 동물은 아니 그래요. 기상천외하장으로 보면 마사지
내 엉덩이 맞았어. 얼굴 버텼다. 눈 버텼다. 요 눈. 어. 맞다. 줄리. 줄리. 한. 왜 you come here? 예, today. Today? 예, yeah, today. 오, 계속 감기. How are you? Good. 네, 마치 잘 오는 거네. 어, 이누님도 계십니다. 네. 잘 지냈어. 그러니까 이거 제 영상 중에요.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 오, 신입이다. 제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 이누님이. 제가 팬티 안 입고 다니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주 윗도리만 주지. 윗도리는 자기 본인 거 입고 그대로 봤거든요. 근데 제가 팬티를 안 입고 다니는 걸 알아. 근데 갑자기 그 마지막 인사하는데 내 허벅지 밑으로 있잖아요. 이쪽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엉덩이 거 손 쑥 넣어버려. 그게 좀 짓궂어. 아주 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는 오면 웃음이 넘치는 곳이에요. 아 줄리 마스터카 나 엄청 좋아하셔. 진짜 재밌으신 분들이야. 웃음도 많고 그냥 짜르르 거려요. 이 집의 위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유는 어머니 계시나? 나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앉으라 그래가지고 안 계시나 보네. 제가 이 집의 정체를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주변에 주소 나온 거 하나도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주소. 이유는 여기 아까 영상 보시면 할아버지들하고 현지천들 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현지에 누군가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중개인이 있어야 돼요. 마담 뚜두리. 그 역할을 하시는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야지 누굴 구할 수가 있어요. 아예 카탈로그,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가. 거기에 신원 정보가 다 있고요. 뭐 저도 조건도 있고, 뭐 근데 여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남자도 있고, 게이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래요. 다양해요. 이분을 만나야지 그게 주선이 돼요. 아, 또 오늘 또 우리 동생 옷 많이 빨았네. 세탁도 하는 동생인데요. 이 친구 또 어디 갔나? 여기는 인도 친구예요. 인도 친구. 여기도 나보다 나이 많이 어린데 그래도 나 되게 좋아했었어. 여기 계시나? 옷도 이렇게 하고. 근데 세탁기 봐봐요. 겁나 많죠. 이렇게 해서 세탁만 해주는 그 운영하는데 이것도 조금 직업이 좀 독특합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 세탁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Hey, remember me? 오케이. 다행이야. 이거 수도권 아니고요. 꽃이 이제 확 들어갑니다. 하루에 수백 개씩 팔아요. 어? 여기 어디 갔어? Where? 아니요. Where? 치킨? 어? 뭐? 이사 갔대. 미쳐버리겠네. 어? 양조이다. 양조이 형님. 헤이. 딱. 나오니까. 어. 형님 어디가? 얼굴이 간지가 장난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양조이랑 똑같이 생겼어. 살이 좀 찌셨다. 또 안 빠지고 술 먹었던 친구. 맛있었어.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맥주 먹었다. 저 안에 자기 맥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맥주 파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먹으려고 맥주를 엄청나게 많이 사놔요. 그러니까 나는 그 술 파는 시간 아닌데도 이 친구한테 그냥 사버려. 와, 오늘 다 반갑네. 드렸고 이사 간 분들이 많아서 우선 못 드리는 분들도 많네. 아무튼
이 자정쯤에 문 여는 이 꼬치집이 이 동네 원티어예요, 원티어. 진짜 줄 선다니까? 근데 이분, 그렇게 장사가 잘 됐네. 낮에는 막 알루미늄 캔, 막 병 줍고 다녀요. 오토바이 보면서. Please give me a mic. Please, mic. 새로 이렇게 이게 취업한 얘들도 전달하게 관리 보고 얘들 또 내 유튜브 보게 만들어야겠다. 너한테 얘기하면 돼.